이유식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섯 마리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기존의 이유식에다가 노란자를 오늘은 많이 섞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 두이가 되겠습니다. 약간 보니까 흰색이 많아서 알비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셋째 서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눈이 완전히 뜨이지 않았습니다. 개성 처리하죠. 아직 유식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얘가 셋째입니다. 자, 셋째 서이가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서이도 거의 하얀색이 많아서 알비노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마리를 분리시켰고 한 마리만 이제 부모조가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하나, 두이, 서이, 너이, 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지금 알통에 엄마랑 아빠랑 지내고 있고 한 2, 3일 있다가 다 분리시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